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과 그리고 또 오은영 박사님이 함께하는 방송. 네. 우리 사람에 대한 얘기하죠. 네. 사람 뭐, 그리고 인생. 근데 우리 사람에 대한 얘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연도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러게요. 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좀 우리가 인터랙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블로그 운영하는데 그 인터랙션 안 하는 블로그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 표 딱 내가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그냥 글을 써서 올리겠다. 큰 뭐 게시판 외에는 네. 네. 근데 이건 또 인터랙션을 하려고 내가 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도 그때그때 계속 감사히 받아서 저희들이 또 선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연들 몇 가지를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40대 남자분이세요. 예, 제가 잠깐 사연 좀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한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아내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요. 처가댁의 집안 사정이 저희 집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참다가 골이 깊어져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혼 후에 자유로움도 느끼고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찾은 것처럼 편안하고 또 즐거움도 되찾고 있는데 마음의 상처는 지난 1년간 또 치유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외로움이 큰 건지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20대 중반의 아이들인데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아이들에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과 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작 일을 할 때 잘못해서 혼을 내면 아이들은 제가 정으로 대해줬던 것들 때문에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금방 실망을 하고 아이들이 삐지고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두세 명째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잘못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냉정하게 대해야지 하면서도 정을 또 자꾸 주게 되고 특별하게 제가 우울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런 문제는 상담을 받기에는 왠지 좀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자니 그렇고 그냥 저에게 익숙해진 상태로 인간관계를 맺자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잘못된 것인지 고민입니다. 사람이 이럴 때 참 힘들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거를 갖고 힘들어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힘든데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지금 이혼했던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아르바이트생들과의 관계에서마저도 네, 속상함을 느끼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 40대 중반 남성분이 좀 섬세한 성격을 가진 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무슨 생각하면서 들으셨어요? 나는 이분 사연 쭉 들으면서요 일단 외롭네 이분이 많이 외롭네 많이 외롭구나 네. 근데 뭐 흔히들 외롭다 그러면 뭐 인간은 원래 뭐 고독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뭐 소소하게 여러 가지의 길을 통해서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이러면서 외로움을 좀 메꾸고 살거든요. 이혼은 필요하면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물론 심사숙고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혼이 뭐 잘못한 거나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살던 사람과 이혼을 한다는 거는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몹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셨죠. 그리고 뭐 새로운 자영업을 시작한 것이 새 출발이기도 하지만 또 오래 다니던 직장을 떠나는 거, 그러니까 배우자로 살던 사람과 헤어지는 거 이런 게 다 상실. 상실. 네. 그러니까 상처와 상실. 네, 뭐 결국 또 이런 과정도 다 본인이 원해서 하셨겠지만 그냥 이 느낌이 아이고 힘들었네. 외롭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상 씨는 외로울 때 있죠. 아, 어떨 너무... 때 외로워요, 기상 씨는? 이게 그 가장이 돼서 살면서 왜 아, 지금 저도 이제 결혼 17년 차 들어가. 아이 둘. 네. 근데 요새는 제가 외로운 걸 마침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는 아내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냥 아내도 이제 예전에는 막 몇 시에 들어와 뭐 해 막 물어보는 게 그렇게 귀찮았는데 요새는 막 알아서 막 다 하는 거야. 별로 이렇게 찾지를 않아. 잠을 안 찾아 이제. 그리고 애들도 이제 안 찾아. 애들도 이제 15살, 14살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와 내가 외롭네. 그게 너무 크게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외로우시구나. 왜 같은 남성이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어찌 다 알리니 그거는 이제 어렵지만 인간은 왜 공통적으로 사람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을 안 겪어도 우리는 이해하거든요. 마음을 쭉 읽으시면서 같은 남성이신데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는 어디에 지금 이렇게 마음을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생 분들한테도 왠지 잘해주고 싶고 또 그 지금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대화가 말이 이렇게 왔으면 바란다. 그럼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몹시 뭔가 어떤 대상을 찾고 계신 건 아닌가? 아 근데요. 난 이분이 내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면 나 다 이해되거든. 다 이해되고 이분은 두 가지를 나는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외로우면 말할 상대를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누구든. 심지어는 상대가 없으면 인형한테 하잖아요. 내가 맞아. 말이야. 오늘 학교에서 속상해.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게 이제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이 이렇게 내가 오늘 뭐 이러면 이제 걔네들 꽝꽝 이렇게도 하고. 사람은 더 좋은 대상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서 그 누구든 연령대와 관계없이 말하고 싶어 해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자기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자기 확신. 인간은 어느 정도의 자기 확신이 좀 있어야 덜 불안해요. 그래 뭐 내가 뭐 이제까지 뭐 잘 해왔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뭐 괜찮을 거야. 뭐 이런 거. 자기 신뢰. 이런 게 인간이 좀 덜 힘들게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세상도 너무 심해 요즘에는. 이게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또 어떨 때 보면 개개인은 너무 힘들게 만들 때도 있고. 네, 맞아. 그런 이제 자기 신뢰가 좀 없으면 내가 한 게 맞나? 뭐 이렇게. 육아할 때도 제일 힘든 게 이게 정말 얘는 정말 너무 소중한 아이인데 내가 하는 게 맞나? 뭐 이러면 확 불안해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해를 줄까 봐. 얘 잘못하게 될까 봐. 엄청나고 이런 공포적으로. 어떤 그렇죠. 자기 신뢰나 확신을 갖고 살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그런 게 있었다가 좀 줄어든 것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분의 인생을 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혼이 잘못한 건 아니나 어쨌든 힘든 과정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와 좋아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혼 자체가 와 좋아라인 경우도 있어. 뭐 상대방이 폭행을 한다든가 가정폭력이 심하다든가 그러면 이혼하는 건 와 좋아라잖아. 그러나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상처이고 굉장히 상처이고 또 자기가 선택했던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배우자를 고른다는 이거에 대한 굉장한 그 절망과 후회와 자괴감과 이런 것들을 겪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혼의 과정을 겪으셨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내가 자영업을 시작해야 되나 이것도 얼마나 이분이 고민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는데 내가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아 그래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지 뭐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봤을 때는 뭐 대체로 괜찮았지. 그러니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내가 살면 괜찮을 거야. 뭐 이런 걸 좀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내가 또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기상 씨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 줬어. 이게 이런 거니까 네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랬을 때 왜 내 날 미워하시냐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 막 갑자기 하고 나쁜 거 아니야? 이런 거 겹치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얘기를 꺼냈길래 막 이런 경우 있죠.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알았어. 이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했던 감정의 무게와 이 사람의 반응이 안 맞아. 상대방이 네? 아니면 뭐 10분을 붙잡고 막 뭐 그러면 안 되고 너를 위해서 막 이랬는데 알았어. 이러면 그것도 또 뭐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 상처 받아요? 기상 씨는? 상처 받아요. 소심해 가지고 트리플 A형이 돼 가지고 소문자. 완전 맨날 소문자 A로 너무 상처받고 저 내면에 무슨 비웃음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저도 피곤한 스타일 마음에 담아요? 집에 가서 샤워할 때 곱씹어요? 그리고서는 다음번에 문자 왔을 때 넵 하고 내가 하나 행동을 해줘. 아, 소심한 복수도 합니다. 아 그럼 좀 나아요? 그렇게 복수라도 하고 나면? 아주 소심한 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얼마나 가요 그게? 아 그거 다행히 기억력이 길진 않아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한 줄에 정말로 이렇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르바이트생 알바생 학생들인데 잘해줘봤자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 것이며 또 못하면 또 얼마나 못했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자기가 잘해줬고 근데 그 잘해준 거에 대해서 또 반응이 안 왔다고 막 상처받고 그랬다가 또 내가 잘해줬는데 일을 또 제대로 좀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막 화가 나는데 또 그 화난 거를 표현도 잘 못하고 있고 또 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또 기분 나쁘시고 이게 참 그러니까 이분이 힘든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외롭고 마음이 힘든 이유가 상대방한테 우리 흔히 말하는 필요한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상대방이 어쨌든 그러면 감정을 상대방도 보낼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감정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 또 싫은 소리를 못하겠지. 근데 우리는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내가 맨날 하는 말이 할 말을 하고 살아라. 도를 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할 말, 소리 지르지 말고 할 말은 해라. 근데 할 말을 할 때도 굉장히 그런 상대방의 반응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이거 좀 편안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나치게 맞추어주거나 그러니까요. 또 아니면 지나치게 참거나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위로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이런 분들이 대개는요, 삶의 이 중요한 기준이, 삶의 중요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게 원망과 두루두루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늘 원만해야 돼. 그리고 두루두루 잘 지내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본인이 힘들어,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작도 본인한테도 시작이 되고 전개도 본인 안에서 전개가 됐다가 결말도 본인이 내고 본인이 상처받아. 그러니까 본인의 이 인간은 이게 모두가 하나의 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과 이 뇌는 다 우주인데 이 자기 안의 우주에서 다 시작이 되고 끝이 나. 얼마나 힘들어. 시작돼서 막 전개가 됐다가 상처받았다 활활 탔다가 막 속이 상했다가 막 결국 결말이 끝나. 저 제대로 날 싫어하네 이렇게 끝이 나. 상대를 몰라.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아 이분은 고통 우리가 웃는 게 뭐 재밌어 웃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아니 이 안에서 다 일어나는 문제라는 얘기죠. 트리플 A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너무 공감이 돼서 지금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그게 얼마나 막
그거 몇 달가 막 그 내 안에서 막 내가 이거 왜 했을까 했다가 막 곱씹어 곱씹어 화도 났다가 막 그랬다가 헤어져. 근데 자기 혼자 헤어져 막. 막 그러지. 자기만 헤어진지 몰라. 회피 자기에게 혼자 회피해 버리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사실 이걸 겪는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무 에너지가 많이 쏟아요. 예. 예. 어떻게 해 그걸? 이걸 갖고 또 얘기를 하면. 얘기하면 되거든요. 나 같은 정신과 의사 만나러 오면 도움이 많이 되지. 근데 또 그걸 하러 오면서 또 본인을 돌아봐. 내가 또 별거 아닌 걸로 너무 또 여기 이거 써 있잖아. 별거 아니야? 뭐 제가 우울증이 있는 거나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상담받기에는 왠지 사소해 보이고. 그렇지. 근데 본인한테 중요하면 사소한 게 아닌데 거죠. 너무 생각이 많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바쁘신 박사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네, 많이 참고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참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이제 이런 분한테는 그냥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거기서 또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말을 했어. 근데 절대 선은 넘지 말고 욕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격분하지 말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얘기를 했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거는 상대방 그분이 처리할 문제인 거지.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기분 나빠하면 어떡할까, 화를 내면 어떡할까, 이거까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을 쓸 수도 없는 게 그거는 내 문제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식의 선에서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잘 못 받아들이는 거는 나의 쉽게 말하면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의 responsibility 영역이 아니라 내 영역이 아닌 거야. 내 나의 boundary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가 해결할 문제예요. 상대 기분 나빠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하는 거지. 근데 선을 거서 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게 우리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내가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면 어떡하나. 근데 그게 걱정이 너무 많아. 나왔으니까 또 내가 국민 육아 멘토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40대 아저씨 얘기하다 갑자기 또 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애가 다 커서 성인이 되니 그렇지. 이게 다 연결된 문제인데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좀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에 막 다박다박 다 하라는 건 아니지. 그냥 꼭 필요한 할 말은 그게 좀 싫은 소리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거를 그냥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려면 어떻게 아까 기상 씨가 말한 부분이 커요. 우리가 그렇게 안 컸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컸는데 요즘도 그래요. 애들이 선생님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 그러니까 아니라 선생님한테 말버릇이 뭐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마음을 얘기하잖아. 마음을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마음을 얘기하면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을 주제로 얘기를 해줘야 돼. 아, 네가 마음이 힘들구나 이러면 되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이러면 너 그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야 뭐 이렇게 나와.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맞아 맞아. 예를 들어 이제 이 40대 가장 예를 들어 아내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 회사가 너무 힘들어. 나 그만두고 싶어. 나 계속 다니다가 과로사 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사표를 고려 중이야. 나 너무 힘들어. 그럼 나 너무 힘들어 라는 거를 왜 아내한테 얘기했을까? 왜 아내한테 얘기했을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막 외치고 싶은데 그나마 얘기할 데가 아랫밖에 없어. 그렇지. 그거를 회사 지하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사장님, 제가 회사가 너무 힘들어.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너무 기쁘거나 하는 마음은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요. 그러면 남편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 바라건대 아내야. 그렇지. 바라건대 아내야 되고 애들한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엄마 아빠죠. 그러니까 힘들어 얘기한 거야. 가까운 사람한테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아유 그렇게 힘들었었어 내가 몰랐네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 너무 힘들어 사표도 고려해 그러면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이렇게 근데 얘기해. 그 최악의 답을 얘기하게 되지 근데 왜 이게.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뭐라냐. 옆집 남편은 투잡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생에는 옆집 남편으로 돼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와도 이렇게 나온다고. 여보, 우리는 왜 버리고 당신만 바라보는데 애들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서울대 나와서 연고대 나와서 서울대 나와서 연고대 나와서 요즘 하나 더 붙어요. 카이스트 나와서 포항공대 나왔어. 어? 당신이 무슨 거기 또 더 붙어요 뒤에. 그러면서 당신이 사표를 내면 어서 옵쇼 하고 회사에서 어서 옵쇼 이럴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서 한 수 더 떠. 여기 이게 이제 이게 치명타야. 뭐냐면 당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남편은 아내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게 만들었다 완전히. 원투 스트레이트에다가 너무 난 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당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요. 뭐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문을 탕 닫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인은 이 말을 들어서 너무 불안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해? 문을 두드려야 돼.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라고. 나와서 더 얘기를 하자고. 나와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나 여기 힘들어.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게 힘들어서. 힘들어서 참 큰일이네. 뭐 이렇게만 해도 그만큼만 나와도. 아니 그냥 물론 100점 아니야. 100점이란 것도 없고. 이렇게 뭐 수, 미안을 따지면 그냥 수와 우의 가장 최정점과 수의 밑이야. 근데 그냥 그렇게만 말해줘도 아유, 큰일이네. 내지는 거기서 조금 더 잘하는 거는 아유, 당신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 또 우리 그동안 당신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살게 해줬네. 우리 잘 살았네. 고마웠어. 몰랐어. 이러면 이제 더 좋은 거지. 그치. 그냥 아유, 마음으로 힘들었어. 그러면 힘들었구나. 이 마음을 받으면 되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근데 참 인간관계가 혹은 가족이 혹은 부부가 참 기기묘묘하죠. 어떻게 그 상대방이 힘들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주옥같이 상처된 말들만 1차, 2차, 3차를 쫙 빼놓지 않고 날리면서 우리가 사는지 나 그게 너무 그렇게, 막 절묘한 것 같아. 왜 그렇게 컸어요? 아니, 다는 아니지. 안 그런 집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컸는 게 내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못 먹고 못 살았어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 이런 얘기하면 젊은 애들은 또 그렇다 이러는데 아니 나도 뭐 그렇게 6.25 때 피난생 가셨어요? 뭐 이러면서 나는 그 얘기를 물론 부모님한테 들었지만 나는 그런 세대는 또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못 먹고 못 살고 이것을 극복하게 된 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그래서 성적이 우리 그렇게 몰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가정 교육. 왜 뭐 남한테 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정돈되고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걸 우리 부모가 참 못 견디고 못 기다리고 못 참아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러면 저 말버릇 봐라 말봉새 봐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뭔가 나의 그냥 마음 상태 편하게 말하면 마음 상태이고 약간 이거를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표현을 하는 것을 그냥 상대방이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받아들여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서 아 내가 이걸 좀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맞는 마음 상태인데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내가 힘들어하는 게 괜찮은 거구나. 그렇지. 당연한 거구나. 건데, 힘든 건데 우리는 당연한 건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잘 안 받아주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아? 뭐 이런 거를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게 옳은 감정인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맞는지 그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죠. 아주 우리 쉬운 예로 애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두발 자전거로 옮겨 타잖아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면 좀 아프지. 뭐 그게 뭐 안 아플까.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어서 알아. 두발 자전거를 타려면 분명히 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넘어질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넘어지면 약간 아프지. 그게 엄청 크게 다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또한 알아. 그래서 애가 넘어져서 예를 들어서 아 아파 그러면 안 아파 안 아파 아니야. 아프대는데 안 아프대. 안 아파 안 아파 이렇게 안 되든가 애가 무서워요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거 무섭거든. 왜냐면 자기는 그걸 다 거쳐서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생각해 보니 뭐 그거 별로 뭐 대단히 무서운 건 아니다. 이러니까 애가 무서워요. 그러면 어 그래 좀 무서운데 뒤도 잡아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 괜찮아 괜찮아 아프다는데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거든 애는. 그리고 애들이 이게 뭐지? 아, 그럼 이게 아프면, 어, 그래, 아프지. 나를 제일 생각해주는 엄마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더 힘든데. 그게 헷갈린 시기가 혼란스럽다. 물론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해서 애가 어른이 된다면 그것도 아직도 생각하면서 그때 뭐였지? 그렇진 않지. 생각 너무 하지 말고. 예. 우리가 이제 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뭐, 버르장머리 없이 막 이런 소리.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으면 나 잘했죠? 그러면 잘한 거잖아. 그럼 잘했어. 어우, 나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 야, 나도 좋다. 이래야 되는데 나 잘했죠. 그러면 잔말하지 말고. 잔말하지 말고. 아니 이게 한순간에 너 성적이라는 게 막 이런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이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요. 그렇다고 뭐 그 부모들은 애를 안 사랑하나? 그럼 사랑하지,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근데 네. 애를 대하는 면들이 사실은 이분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탁 났어요. 이분이 사연을 보면. 그러니까요. 뭐 아, 우리가 이 40대 중반 남자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마음도 너무 공감이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이렇게 그 가지고 계신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 라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육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네. 이분한테는요. 상대한테 그냥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 자신을 위해서. 이분은 원만과 두루두루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이 기준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는 잘해주는 게 맞아요. 잘해준 걸로 된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그부 상대방의 몫인데 네네. 섭섭할 때도 있지. 내가 잘해줬는데 상대가 좀 못되게 나와. 섭섭은 섭섭한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싫은 소리를 할 때 이 반응을 연결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아, 심지어 자식을 배 아파놨고 죽어라고 희생하면서 키워도 야만큼 섭섭한 말 했다고 해서 애들이 막 악어라고 쓰는데 그럼. 그냥 싫은 소리를 하면 상대는 싫어해요. 싫은 소리를 하면 싫은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표현이 지나친 사람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싫은 소리 할 때 좀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싫은 소리를 안 하면 관계가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꾹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분은 너무 많이 참는 거고 때로는 이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야. 피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또 집에 가면 막 곱씹어. 내가 왜 말을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걔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러니까 그냥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할 말을 할 말은 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은 네. 그 사람의 몫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네. 아니 그냥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상대방 싫어하는 거는 어쩜 뭐 당연한 거지. 그냥 이 사람이 네. 막 아, 그렇군요. 제가 깨달았어요.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 잘못했었군요. 제가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본인도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면 그거를 두지 말고 나중에 써먹지 말고 지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운영 박사님과 함께 수다 네. 이야기 공감 함께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도 사연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예, 연락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함께 많은 이야기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 네.